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손기현이라고 합니다. 스냅사진 좋아해가지고 그런 작업 많이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작업은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흑백 스냅사진 위주로 몇달 전에 올려있는데요. 일단 이 시리즈를 모아서 이번 전시대 참여한 Ctrl-C, Ctrl-V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혹시 Ctrl-C, Ctrl-V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컴퓨터에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단축키인데 일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좀 많이 바라잖아요. 안정적이고 반복되고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런 거를 항상 바라고 그런 삶을 많이 원하는데 오히려 좀 시계바늘에 맞춰서 사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그 안에서 그런 거를 제가 스냅으로 찍었던 걸 모아서 가지고 왔고요.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게 현대사회에서 일상적인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를 어떤 걸로 보여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목을 그렇게 정하게 되었고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조금 어두운 느낌이나 아니면은 인간답지 않은 그런 느낌이 나는 장면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좀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건 솔직히 좀 모순되는 건데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좀 안정적이고 반복되는 삶을 원하는데 그 안에서 오히려 비인간적인 모습이 나온다는 거를 모토로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가져온 걸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보시고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사진 찍을 때 그런 순서를 생각하는 것까지 찍지는 않았는데 이건 전시 준비하면서 구성을 한 거고요. 공통적인 거를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좀 밝은 느낌보다는 어두운 톤, 약간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다 아는 모습인데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어두운 톤을 위주로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좋아하는 나름 좀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뭐 출근길이면 출근길, 퇴근길이면 퇴근길 이런 게 좀 맞물려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DP할 때 그런 걸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구성 쪽은 좀 슬픈 얘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를 어떻게 이렇게 결론을 내서 말하기에는 아직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반복돼서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맞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작업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좀 이런 장면들을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이 살 거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진 찍을 때도 좀 다른 걸 계속 찍어야 재미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백스냅 사진 작업을 원래 계속 하려고 사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요. 5월 달에 개인전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나온 작업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약간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그런 작업 위주로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냅 사진이라는 게 해석하는 재미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피사체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찍힌 게 아닌데 보는 사람에 따라 제가 느끼는 게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유인데 그게 좀 다양할수록 재밌는 것 같아서 최대한 그런 해석에 재미가 있는 작품을 5월달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작업은 이어나갈 생각입니다.